그분아 엄마는 미안한다. 할게요. 나도 왜 그딴 짓을 해가지고. 근데 뭐 그걸로 관심 많을 수 있어. 맞아. 그리고 너 기사에 나왔잖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빙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영원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최강자, 방구석이 최고의 간종 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첫 번째 해외여행은 뭔가요? 여행을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비행기를 먼저 타러 갈 거예요. 헬리콥터까지. 영원으로 가능해요? 아, 충분하죠. 준비물은 이 옆에 있는 이 변기통과. 안녕. 비행기 사진이라고 치면 오, 이거 딱이다 딱이다. 진짜 웃겨. 자, 이렇게 가득 채우고 그리고 셀카를 찍으면 돼요. 나온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 안에서는 셀카보다는 네. 풍경을 더 많이 찍게 네. 찍어요. 오, 완전 비행기 같아. 이렇게 나왔어요. 네, 크게 틀어주시고요. 이 언니하고 같이 떠나는 건가요? 아, 함께 떠납니다, 이제. 오, 나 잘 찍었어. 야, 그래, 너도 되게 잘했어. 이제 에펠탑 가는 건가요? 요즘 유럽 얼마나 가고 싶어요? 친구야, 나왔어.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런 모니터가 없으면 어떡해요? 모니터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찍었지?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올렸는데 제가 지금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안녕. 손으로 이렇게 뚫려있다 그럼 다 됩니다. 제대로 놀 수 있는 꿀팁! 방구석에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차가 없는 분들 방구석 네. 일단 오픈카입니다. 뻔뻔 해야 됩니다. 뻔뻔 하시잖아요. 그분은 엄마는 이해한다. 내가 이거 뭔가 짐벌처럼 움직이고 싶은데 그분은 엄마는 이해한다. 와, 오늘은 좀 세다. 안녕. 그럼 그 다음에 또 방구석 여행은 뭔가요? 네, 이제 해외 인싸 친구들을 따라 했으니까 네. 해외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준비물! 핸드폰 하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핸드폰 네, 하나 핸드폰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트리프렌드라는 어플을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아, 네네. 이 어플이 뭔데? 이 어플이 뭐냐면 해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소통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 해외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지고 싶은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영어 잘하고 해외를 가자 해서 못 가잖아요. 아, 그래서 이 영어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사실 저도요. 그래서 이게 쓸 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이렇게 트리프렌즈. 영어를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영어 실력이 죽잖아요. 죽죠. 공부했는데 완전 한국인으로 되죠. 그렇지. 원어민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쵸. 들어가니까 이거는 무료라고 하니까 방구석에서 누워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는. 아주 이렇게 방구석 여행법 실질적인 것까지 알려주시는데 일단 지금 깔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용 가능한 언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최대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 중국어도 자기소개만 할 줄 알아요. 멋을 한국어? 멋을 찐 언절 찐 로민? 너 찐 로민이야? 아니 저희 찐씨여가지고 찐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네 이제 오 신기해. 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이거에 따라 매칭을 해주는구나. 최대한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도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죠 그죠 친구도 영어 맞아요. 서로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게 되게 좋네.
저는 처음에는 여자인 친구를 매칭을 해서 약간 그 외국인 친구랑 좀 카페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나의 성향이랑 관심사 체크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체크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이게 관심사랑 성향 체크를 잘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해놓으면 AI 알고리즘으로 나랑 가치관과 성향이 맞는 그런 친구들을 연결을 해줘요. 매칭을 해주는구나. 네. 오늘 여행도 되게 카테고리별로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네요. 이거는 최대 15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 식음료 이거 15개면 안 되는데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PP월드로 이동해보라고 해요. 제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116명이 있대요. 되게 많은데? 친구를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좋아하는 활동이랑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 친구랑 맞는지 보고 맞아요. 이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하나 봐요. 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진짜 영어 실력 늘 수 있겠네요. 근데 저 아직 이 친구가 매칭을 안 해줬지만 만약에 이제 매칭이 돼서 이 친구랑 친해졌어요. 약간 좀 믿을만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원어민 그런 수업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그게 좋은 것 같고 오프라인을 굳이 안 만나도 되고 온라인으로 그냥 채팅만으로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외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떠나나요? 네, 이렇게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요. 제 꿀팁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이 친구의 콘텐츠를 되게 좋아요. 이 친구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진짜 재밌는 여행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이 방구석 여행이라서 이거를 그때 찍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죠,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걸 조금 구체화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꿀팁까지 퍼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1년 내내 방구석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많이 하면 현타가 올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번쯤 하는 거 아니 한 번쯤은 하면 친구들끼리 재밌는데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되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제 인스타 보러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꿀팁에서 네, 다음 꿀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갈 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누나랑 일을 같이 하려면 그냥 방구석을 하는가 현타가